산림항공본부가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과 한식을 맞아 가용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 대응에 나섭니다. 울진 삼척 산불 진화 직후 40%대까지 떨어졌던 산불 진화 헬기 가동률을 75% 이상으로 유지하고 100여 명의 공중 진화 대원들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